TV 소리가 시끄럽다라고 시비가 붙어서 이웃 주민을 목숨을 잃게 하는 소음 문제가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또 층간 소음으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소음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라에서는 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많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소음에 민감한 편이에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밤에 몇 번 고통을 당하다 보니 가끔씩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 또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We are the world. 긍정적인 마음으로 항상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아이씨 참아야죠. 네, 행복은 참는 데서 있습니다. 제가 농담이 아니라 얼마나 심각하냐면 인터넷에 이런 사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원인별 증상 대처법을 말하는 거고요. 자, 다음 사진은 와이파이 와이파이 이름을 604호 다 뒤져라. 604호 얼마나 시끄러웠으면은 모든 집의 와이파이가 이 이름으로 다 바꿨어요. 아, 나도 바꿔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소음과 관련된 단어, 표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살면 한 번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et's go! 우선 단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는 소리, 소리. 보통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뭐뭐는 소리, verb plus 는 소리, 하다 verb plus 하는 소리, 우는 소리, 떠드는 소리, 개가 짖는 소리, 못질하는 소리, noun plus 소리, 발소리, 새소리, 세탁기 소리, 피아노 소리. 개인적으로 위층의 발소리가 조금 큽니다. 그분께서 밤에 탭댄스를 열심히 추시는 것 같아요. 이제 슬리퍼 하나 사드려야겠어요. 노이즈는 소음, 소음, 소음이 심해요. 소음이 심해요. 우리 집은 소음이 심해요. 우리 집은 소음이 심해요. 층간 소음, 층간 소음. 위층, 윗집, 아래층, 아랫집. 그럼 동사와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끄럽다, 시끄럽다.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소리, 시끄러운 소리. 제 방은 시끄러워요, 제 방은 시끄러워요. 떠들다, 떠들다. 학생들이 떠들어요, 학생들이 떠들어요. 엄마 너 조용히 안 해? 떠드는 사람들, 떠드는 사람들. 쿵쿵거리다, 쿵쿵거리다는 그 동사 안에 이미 쿵쿵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쿵쿵거리다, 윗집에서 쿵쿵거려요. 윗집에서 쿵쿵거려요. 천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요. 천장에서 쿵쿵. 이씨, 조용하다, 조용하다. 조용한 교실. 제 방은 조용하지 않아요. 제 방은 조용하지 않아요. 조용히 하다, 조용히 하다. 조용히 해주세요,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야, 조용히 해. 예민하다, 예민하다. 저는 굉장히 예민해요, 저는 굉장히 예민해요. 불면증, 불면증. 저는 밤에 불면증을 겪고 있어요. 저는 밤에 불면증을 겪고 있어요. 이웃, 이웃, 이웃집, 이웃집. 상냥한 이웃, 상냥한 이웃. 이웃집은 항상 시끄러워요, 이웃집은 항상 시끄러워요. 자, 그렇다면 도저히 우리가 당하고만 살 수는 없죠. 저희가 또 이제 용기를 내서 이웃집에 찾아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초인종을 누릅니다. 두 번째, 미소를 지으면서. 표정은 항상 미소를 지어야 돼, 안 그러면은.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죄송한데 조금 시끄러워서요, 조금 조용히 해주실 수 있나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실 수 있나요? 영어에서도 똑같이 a little bit, 조금 하면은 이제 polite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보통은 아, 예, 죄송합니다, 조용히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하고 조용히 해요. 그러나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아, 어쩌라고요, 무슨 상관이세요? 내 집인데요? 무슨 상관이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상관하다 means to mind somebody's business. 그래서 상관하지 마세요 하면은 mind your business.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다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I call the police. Well, I call the police. 경찰에 신고할게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이런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에게 먼저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층간소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단어, 동사, 형용사 표현들을 알아봤는데요.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분들이나 아니면 내년에, 내후년에, 10년 뒤에 한국에 살게 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했던 표현들은 description 박스에 다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